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난 26번째 여자가 꾀짓자 주머니 남자. 그래서 꾀주머니다 이 말이에요. 그 명나라 시대 주문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주문양. 이 사람이 연락대제 때 상당한 그 명신으로 유명합니다. 이 강서성 길수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이제 강남에서 그 군수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, 이 사람은 항상 그 관리로 있으면서 간단간단한 기록을 많이 해요. 그래서 항상 일기를 써서 쭉 놔둡니다. 일기를 보면서 사건 처리를 해요. 그런데 어느 날, 그, 이 식량을 싣고, 가던 그,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, 아, 군수님, 아, 우리가, 우리, 그, 식량을 싣고 가던 배가, 아, 그냥 강에 빠져가지고,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, 이 주문양 군수가, 아니, 언제, 그러고,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었냐? 그러니까, 어제 오전에 서풍이 불었습니다. 서풍이 불었다고. 그래, 가만히 있어봐라. 하면서 자기가 써놓은 일기를 이렇게 딱 봐요. 어제는 날씨가 조금 흐림. 그리고 동풍이 불기는 했는데, 산들바람이 불었다. 아주 미약하게 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 일기를 보여주면서, 네 이놈! 니가 이놈아, 그 일부러 속이는 거 아니냐? 이렇게. 아닙니다. 대안은 이 말을. 일기장을 보여주면서, 봐라. 어제 날씨는 흐리고, 약간 흐리고, 동풍으로 불면서 산들 바람이 불었는데, 어디 서풍을 불고, 이렇게, 빠졌냐?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,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당황해서 이제 했는데, 그 당시에 이렇게 새로운 군수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 식량을 훔쳐먹어요. 그래가지고 물에 안 빠져서 또 빠졌다 해가지고 빼먹기도 하고, 그래서 바로 이 주문양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참 똑똑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. 그래서 나중에 명신이 됐죠. 이번에는 그 당나귀가 도둑을 잡은 거예요. 당나귀 도둑을 잡은. 그 시골에 어떤 노인이 그 채소를 많이 길러가지고 장터에 이렇게 팔러온 거예요. 장터에. 그냥 그날 운이 좋게, 그전에는 보통 채소를 팔면 하루 종일 걸렸는데, 그날은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오전에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, 그래서 야라 그러면 점심 겸 술이나 한잔 하자 해가지고 당나귀를 딱 매놓고 집 앞에다 매놓고 가서 밥도 먹고 술도 거나흔히 한잔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 나와서 보니까 아니 당나귀가 없어져. 당나귀가 없어졌는데 당나귀보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장이 아주 비싼 게 당나귀보다 안장이 당나귀보다 더 비싼 것이 안장인데, 이 안장까지 잊어먹었으면, 이 영감이 안절부절해요. 안절부절한다. 그래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, 이 집, 저 집을 며칠간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이번에 가서, 관청에 가서 군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이렇게 당나귀를 잃어버렸으니, 당나귀를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군수가, 그래. 그래가지고 이제 군수가 그럼 찾을 테니 염려 말라고 해가지고 뭐라 말하냐면, 우리 굴에 오늘 저녁 모두 샅샅이 뒤져가지고 당나귀를 찾는다. 하니까 그냥 방을 써서 붙여놓으니까 이 훔쳐간 놈이 그냥 이거 잡힐까 봐서 저녁에 밤중에 싹 풀어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이게 당나귀가 밖으로 나와 있어. 그래가지고 찾은 거예요. 찾기는 찾았는데 군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. 아니 이제 당나귀를 찾았는데 당나귀보다 비싼 안장을
예, 차지하겠습니다. 안장을 이렇게 차려야지. 아, 그래, 염려 말. 그러면 당나귀를 한 이틀간만 굶겨라. 그랬어. 예, 한 이틀간 이제 다 굶겼습니다. 이틀간 굶겨가지고 그 당나귀가 나온 집 부근에, 그 거리 부근에다 거기다 놔둬봐라. 그래서 대체 당나귀가 이틀간을 굶고 나니까 그동안에 며칠간 밥을 준 집으로 꾸역꾸역 이 당나귀가 들어가요.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당나귀 안장을 찾았다. 그래서 이게 당나귀가 도둑을 찾는 그런 거. 이런 군수들은 상당히 영리한 군수죠.